우리는 수도원을 쉽게 넘을 수 없어. 카라반 수도원은 등기되지 않은 도그메단 내가 말한 방법이라면 의심도 없앨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성으로 들여보낼 수 있지. 이것보다 듣자하니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도 그렇게 말했나 봐. 이 방법이 위험하다는 건 아라이탐도 알고 있겠지? 당연하지. 그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있다고 풍기관 사이노랑 여행자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처분했지. 난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아. 내 안목은 늘 나쁘지 않았거든. 그의 말은 일리 있어. 너희를 믿는 건 내 선택이야. 만약 내가 홀로 체포한다면 너희가 다치지 않게 힘을 뺄 수 있겠지만 카라반 수도원의 경비병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연기를 위해서 너희도 적당히 반항할 텐데 그러면 진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너희가 적이라면 거기에서 죽어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너희는 동료고 난 그런 식으로 사상자가 나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풍기건 나리께서 우리의 생사를 신경 쓸 줄이야.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왔지만 너 같은 사람은 참 보기 드물지. 난 늘 동료에게 성심껏 대하니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지. 도리어 내가 난감해지는군. 우리도 뭐라도 하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우리가 너희를 쓰러뜨리면 경비병이 나설 기회가 줄어들 거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사이노, 형제들을 대신해 너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지. 하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임무야. 동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해. 우리가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위해서야. 그러니 우리의 큰 뜻을 이해해줘. 이게 바로 사막의 백성의 혈기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군. 하지만 명심해. 계획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캔디스가 분명히 말했지만 몸조심해야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이번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풀의 신도와 저광의 신도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지내야 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좋아! 동의하는 바야! 이 큰 뜻을 위해 행동 개시하자고! 경비병은 주로 옆 정원을 지키고 있으니 그쪽으로 찾아가면 될 거야. 경비병. 대풍기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목소리 낮춰라. 비밀 작전이다. 난 이 지역 병사들과 함께 대형 범죄 조직을 검거할 예정으로 아카데미아 비밀 행동 지령 규범에 따라 카라반 수도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물론이죠. 사이노님의 명령이 곧 아카데미아의 명령이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시려는 겁니까? 상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대는 도금여단의 분대다. 규모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활동하는 아흐마르의 눈과 비슷하고 아카데미아 내부 물자 절도 및 밀매와 관련... 아흐마르의 눈의 규모라니. 이번 행동은 합동 체포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하는 게 좋아. 나와 함께할 인원은 최고 단계 사막 무장작전 규격으로 준비하도록.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외적으론 이렇게 행동해. 너흰 동료니까. 지금 이럴 때야? 아까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무섭지 않았어? 네가 진작에 대풍기관을 그만두고 배신했다는 걸 경비병이 알게 된다면
기억나? 회의에서 이 얘기 했었잖아. 카라반 수도원 쪽 준비 작업은 아주 중요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저쪽 경비병은 사이노가 대풍기관이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를... 그걸 어떻게 확신해? 혹시 모르... 첫째, 다른 풍기관은 아직까지 사이노가 떠난 이유를 몰라. 아카데미아가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지. 둘째, 지금은 아카데미아가 신을 만드는 계획의 핵심 단계라 대풍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 의심을 불러일으킬 거야. 그러니 사이노에 대해 공개할 수가 없지. 일리 있어. 난 동의해. 다음 질문. 허공의 예측 기능이 우리 작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허공이 아직 작동하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아닌가? 허공의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아직도 날 저지하지 않은 게 이상하군.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넌 일단 걱정할 필요 없어. 기억해? 네가 아루마을에 처음 왔을 때 허공은 네 행동이랑 노선을 예측하고 마을 지킴이를 납치한 녀석에게 알리기까지 했지. 하지만 여행자와 합류한 후 그런 일은 없었어. 확실히 그렇군. 어째서... 반대로 생각해봐. 왜 네가 허공에게 간파당했다고 생각해? 나와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허공에 입력되었기 때문이지. 맞아. 중요한 건 허공의 예측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요?